100% 선택이구만. 아, 저기도 안 오셨네. 방학동 사시는. 씨하고 터덕씨 좀 사다 뿌려야겠다는 거. 그래갖고 반토가. 장미 건강하지. 그럼 장미. 미동도 지하. 반배를 모델 반배를 선체 반배를 하겠습니다. 네, 좀 자리에 앉으세요. 복당이 생기면서 최고 많이 한다. 우리 시골에서는 옛날에 들어가려서 건물을 할 거거나 이렇게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복과 동국대학교 그 설복 과정에도 뭐 한 3개월 과정 있어서 가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자꾸 해봐야 느는 건데 교수도 처음에는 초본전처럼 더듬더듬 하다가 그 한 가정 아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안 외워줘도 입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술술 나오는데 우린 지금 사실은 우린 이런 작은 절에서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오면 그냥 삼보통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 절 들으면 주말법회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뭐야 주말법회를 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또 잘 안 되고 또 어떤 법선일 모셔서 해도 사람이 와야 보사님이 와서 법문을 해도 그때 힘이 나고 하는데 빨랑 뭐 몇 사람 놓고 하면은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금은 현재는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말로는 포기를 하야지 포기하지만 현실은 이런 게 조금 힘들어요. 오늘은 뭐 모두 다 보선님이나 통신원님이 다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그네 인생이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며칠 전에 이제 저 소이작도라는데 우리 저희 친목회에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한 분이 4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름 팽팽하지만 날라 있을 땐 팽팽하지만 끝 떨어지면 그게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분도 더 멋있게 살려고 모란시장에 그 파모종 사러 갔다가 모란장날
야 이렇게 주저앉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탁 넘어지면 달려들어서 살펴볼 텐데 이렇게 주저앉으니까 뭐 술 먹고 낮에 술 먹고 넘어졌나 보다 쳐다보질 않더래요. 그래서 그냥 같이 여행 갔다 와서 4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무리 연이 팽팽하게 날래 연줄 팽팽해도 떨어진 순간은 잠깐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릴 것 같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에서 몇 말씀 드릴까 해요. 흔히들 우리의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여행길에서 오른 나그네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한 곳에서만 오래 머물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야 할 마음 행성지가 있기 때문이죠. 가야 할 다음 행성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그네가 가는 인생 여정에는 평탄한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갈 길도 없고 냇물도 건너야 하고 비탈 길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다 지치면 잠시 쉬어가기도 하지만 갈 길이 바쁘니 이내 다시 또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나그네는 힘들게 여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고자 하는 그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만나고 싶은 그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여행을 하는 목적은 다 다릅니다. 누구는 배움을 찾아서 여행을 하고 누구는 사랑을 찾아 여행을 하고 누구는 자기 자신을 찾고자 여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행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는 텅 빈 가슴을 채우고자 떠나고 누구는 답답한 마음을 우를 벗어버리고 떠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아마도 이런 의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이고 또 가장 오래 많이 물어왔던 질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나름대로 그 답을 얻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이 질문은 언제나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해진 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그 답을 찾고 경험해야 됩니다. 이제 행행곤초요 지지발처라 갔다 갔다 하지만 본래 그 자리요 왔다 갔다 하지만 떠났던 그 자리일세 의상대사의 개성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생은 여정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찾고자 하는 것도 어떠한 원래 갈 곳도 없고 도착할 곳도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이 과거와 미래로 왔다 갔다 종횡무진하면서 천변만화하여 때론 기뻐하고 때론 괴로워할지라도 그 또한 변치 않는 현재의 내 마음에 내 마음 위에 그려진 인연의 풍광일 뿐입니다. 내 마음이란 것은 인연에 따라 그 모든 풍광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텅 빈 공간입니다. 여러 번 행복하고 싶으세요? 여러 번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런 행복 하세요. 스스로 막지 않는 한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행복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행복을 보신 분이 있나요? 행복이란 너무 만든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만들고 자신이 있을 따름입니다. 행복은 지리적이나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가 불행하다면 그 마음속에서 불행하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한 것이고 내가 행복하다면 그리고 몸이 아파도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엔돌핀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해서 행복의 엔돌핀이 나오지 아프다 아프다 괴롭다 하면은 엔돌핀이 안 나옵니다. 행복을 보신 분이 있나요? 행복이란 놈은 만든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쓸 따름입니다. 행복은 지리적이나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게 행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자물쇠를 풀 수 있는 만능의 열쇠이고 이거 하나만 가지면 모든 열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면에 한 사람도 그래요. 이 줄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움직여요.
내 마음속으로 움직임주다 흔들린다 흔들하면은 실질적 흔들 염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있고 없다 합니다. 내가 이게 깊이는 없지만 뭐 좋다는 데는 이것저것 다 배우러 다녀봐서 체면도 내보내고 풍수도 2년 동안 동국대학교 다녀봐 했지만 그것은 이 무형의 것은 말로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본인만 느끼는 거지. 그걸 교수님이 이거는 이렇다 뭐 이렇게 내령이 내려와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냥 위에서 밑에 내려오는 거지. 그거 눈으로 안 보이잖아. 내령이 어딨어요. 그 형 삼맥의 형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자기 느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 그게 그렇게 되는데 또 느끼는 사람이 또 느껴요. 그게 이제 교육인데 저는 아직 그렇게 배워서 공부는 했지만서 나 아직 내 마음에서 다가뜨지는 않아요. 남한테 가르칠 수는 없고 아 내가 우리 조상묘를 쓴다면은 아 이렇게 써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남한테는 이게 해줄 것이 못 돼. 왜? 나는 내대로 한다 그랬지만 또 제3자가 왔을 때는 이게 아니라 그러거든. 세상에는 자기 다른 선생은 다 못났다 그래. 선생님들은 어떻게 된 게 아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줬지만 나는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아 그 사람이 뭐 하냐 그리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러고 내가 최고라고 그런 식으로 전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랑 좀 마음이 좁아서 그런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형으로 하는 것은 어떤 내가 느껴야지 그걸 답이라고 가르쳐줘도 그 답은 내한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참고를 해서 들으면 아 이게 이렇게 흐름은 이런구나 그런 건 아닌지 꼭 그렇다고 내가 확신은 못하는 거지. 교수님은 확신하지만 나는 그걸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돌아간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을 찾아가는 모든 힘든 여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바쁘게 돌아가고 모두가 너무 바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서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한탄합니다. 여행할 때 바삐 돌아다니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쁘게만 살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알고 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옛말에 주마간산이라고 했죠. 말 타고 경치를 보면 다 본 것 같지만서 기억이 안 나잖아요. 쭉 훑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연세가 들어서 지난 걸 생각하면은 참 빨라 70빨라 60빨라 뭐 80빨라 하지만 그 지났으니까 빠르지만 지난 때는 아이고 하루가 힘든 일을 할 때 왜 하루가 이렇게 길어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건 항상 빠르고 다가가는 생각이 나고 그런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알고 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움인가? 참다운 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의미를 채우지 않으면 삶은 빈 껍질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얻는 것을 좋아하고 잃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것이 참으로 얻는 것이고 잃는 것인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잃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선거학처럼 그가 항상 의견이 엇갈리지만서도 나의 친구지만서도 의견이 엇갈릴 때는 서로가 마음 상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을 상한 것을 있어야 또 얻는 것이 있잖아요. 결과가 있잖아요. 그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도 마음속에서 모두가 고래등 뭐 99칸도 짓고 고래등도 타고 그런 거 없어.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쓰는으로써 내 행복이 오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마음과 내 자신이 같으면 아무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힘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잡하고 아슬아슬합니다. 걱정 없는 날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내일을 알 수 없어 불안하고 늘 흔들립니다.
인생의 여정을 편안하게 하려면 첫째,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세상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여행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 함께 하는 좋은 동행자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여행할 때도 혼자 가는 것보다 동행자가 있으면 발걸음도 가볍고, 우리가 신행생활 하는 데서 도반이 있음으로써 좋은 것입니다. 그 여행을 걷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여행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의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 함께는 좋은 동행자가 있어야 합니다. 나비는 꽃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안하게 함께 있을 때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행복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셋째,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수리를 할 때 어디가 문제인지 꼼꼼히 잘 점검하지만 보수를 잘 할 수 없고 병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처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잘 살피고 점검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멋진 풍경이라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듯 내가 아닌 남의 삶을 살고 있으면 늘 힘들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누가 살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진정 행복도 기쁨도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원생활 하지만 실제로 전원에 가서 경치 좋고 그런 데는 한 번 볼 때는 좋지만 거기서 살기에는 사람이 적당치 않아요. 거기에는 경치가 있고 하면 보기에는 좋지만서도 귀가 흩어지고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길을 논하는데 길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서양에서는 에너지 하면은 기도 통하고 뭐 힘이 이러기도 하는데 동양에서는 기는 그건 말이나 어떤 그걸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서양에서는 뭐 결과 눈에 보이는 걸로 인정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서 지만 그걸 있어 기라는 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기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집터를 볼 때도 보는데 자청용 우표를 보고 하는데 그거는 그 오랜 세월에 그 사람들 통계학적으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소구리 허리 뭐 좋다 그러죠. 소구리는 소구리 알죠? 이렇게 된 거 옛날 끌어 담는 거 그거 많이 담잖아요. 그렇지만 버릴 때 어떻게 한 번에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지만 돈이 많이 들어왔지만 쉽게 말하면 나갈 때는 한 번에 쏟아붓는다. 그래서 소구리 허리 어쩌면 좋은 존재지만 나갈 때는 한 번에 나간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다 비방을 한다 그래서 이제 비보를 한다 그래서 소구리를 앞에는 그 안산인 것 내 집 앞에 이게 산이 있는 걸 안산이라고 하는데 그 안산이 촛대 모양을 했으면 문필봉이라고 그래요. 이게 촛대봉이라고 해서 하고 문필봉이라고 해요. 저 북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문필봉 앞이 있으면은 학자가 많이 난다 그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보기 좋으면은 걸출한 인물이 잘 난다고 이제 그럼 중세 따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건 뭐 명리나 그런 것은 우리가 꼭 맞다 안 맞다 보다 거의 80% 맞다 그러지만 그걸 거기에다 맹목에 목을 매면 사람이 비폐해져요. 날마다 좋은 날이 사실은 뭐 이 날마다 비가 와도 좋은 날이고 천둥이 쳐도 좋은 날 눈이 와도 좋은 날인데 왜 우리가 이제 좋은 날을 찾냐 하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날짜 연월을 따지니까 오행으로 따서 목화 토 금 수토로 이제 상생 상극을 따지다 보니까 좋은 날을 찾는 거지 각 개개인에는 매일매일이 다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저 마음 쓰지 마세요. 오늘도 좋은 날이다. 오늘도
나의 도반들을 만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면 다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꼭 나쁘다 좋다는 걸 찾지 마시고 그걸 이제 하나의 기능을 본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기능을 봐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한테 좋은 날을 택하는 거지 내한테 싫은 날을 누가 택하겠어요. 그러면 이건 날 좋은 날 가라고 하면 잘 가겠지만 비 오고 날 굳은 날 가라고 하면 가겠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나쁜 데를 따르지 마시고 그 마음 씀씀이면 마음을 잘 생각하면 챙기면 다 행복합니다. 삶의 길에는 지도도 없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삶의 지도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없이 우왕좌왕 헤매고 달리다 지쳐 넘어지고 깨지고 합니다. 그렇게 삶의 지도는 경험으로만 터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든 여유롭게 살든 또는 행복하게 행복하든 행복하지 못하든 그 모든 것은 자신이 무엇입니다. 그게 자작자수 자업자득이죠. 내 복은 내가 짓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나로서 득도 보고 손해도 보고 자업자득 그게 자작자수고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을 탓할 수 없고 남과 비교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챙겨야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이나 갈등, 불안 등등은 모두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것들이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찾는다면 그날부터 삶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불안에서 행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각자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행길에서 가다가 힘이 들면 잠시 머물러 쉬어가야 합니다. 언제나 장옥해 길이 안 보이면 해가 떠서 안개가 걷힐 때까지 쉬어가면서 가면 됩니다. 집착하지 말고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쉬엄쉬엄 가십시오. 집착하는 삶은 삶이 아니라 고역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집착할 게 없으면 근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놓으면 편안하고 집착하면 근심이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동서남북 본인의 개성에 따라서 선택해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코스로 가든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천천히 가십시오. 저 하늘에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흘러가는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아요? 네, 최희준 씨의 그런 화학생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작곡을 하나를 잘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쏙쏙 들어오는 말로 노래를 만들면은 히트를 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이면 귀에 쏙쏙 들어오듯이 부처님 말씀은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 속에서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편안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서로가 언제 떠나는지 몰라도 가다 보면 서로 만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래길을 만나 돌아설 때는 그놈의 잘난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인색하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온 자신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싸움은 큰 일 가지고는 싸우질 않아요. 항상 조금 한 거 가지고 그놈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나오려는데 항상 작은 것에 좀 여유로움을 가지면은 세상 사는데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고 있고 남과 더불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떠나야 할 인생의 길입니다.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 잘 아시지만 뭐 그냥 한번 다시 자 우리 저 현세는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제대로 담배 다시 올리겠습니다. 인생의 선배실에 있는 것이 저 걱정이 안 나가면 잘 가신다. 그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토끼하고 보기도 토끼는
지가 뭐 한 걸음에 두 거북이 두 걸음 세 걸음 뛴다고 펄떡펄떡 뛰어갔지만 결국은 1등 하는 사람은 느긋하게 우버 말리라고 소그림처럼 간 거북이가 1등 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처럼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다 행보의 고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한 것이 제가 베트남 다낭에 뭐 여행 갔다 왔는데 거기다 벌써 한국 사람 빨리빨리 다 알아요. 코리아 빨리빨리빨리 그 여행지에 가면은 그 메로나바 그 아이스크림 전에 그 야자 맛 나는 거 있잖아. 그 파란 그런 색깔 난 아이스크림 그게 거기는 유행이더라고요. 그 코리아 메로나바 메로나바 사 먹으라 막 그래. 그러니까 우리 상품도 많이 알려졌지만서도 그 사람들도 벌써 한국 사람이 없다는 걸 다 잘 알고 있어요. 빨리빨리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우리가 가면 한국 사람 가면 여기서 만났으면 저쪽에는 또 만나요. 왜? 그 여행지는 뻔하니까 어디 이름 났다 하면 여기서 또 가면 또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그 좋다는 데 가서 또 구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에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또 비행기 타고 여행도 할 만해요. 우리 나라 밖에서 가보면 또 대한민국이 어떻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나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한국을 더 잘 알고 벌써 한국 상품을 얘기하면서 저희 집을 일어나세요. 오래 소원 다 공문 무량 소원 나 불도 무상 소원 정자성
하이마 Yeah.
사다야 모지 사다야 합장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합장하시고.
여기는 뭐 대부분 더 많아.